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 그죠? 저당권.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은 취득시효할 수 없어요. 왜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 기간은 20년이다. 3번,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한다. 4번, 점유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자주 점유여야 하고 평온 공연한 점이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불법으로 서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팔고 병은 등기도 넘겨받았고 점유도 하고 있고요. 이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죠?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 사람이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또다시 정에게 넘겨줬어요. 정도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는데 병이 등기 점유하고 있는 기간은 6년일 때 정은 또다시 10년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4년만 지나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4년만 지나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돼요? 10년만 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5번.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취득시의 경우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다 같이 10년 넘어야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X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 입장에서는 몇 년밖에 안 됐더라도 4년밖에 안 됐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돼요? 10년만 되면 되니까요. 좀 문제 지문 자체가 매끄럽지는 않지만 답은 5번이 맞습니다. 56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공유 지분을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유 지분에 관한 처분 금지 특약은 등기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 금지 특약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요. 항상 뭐 할 수 없으니까요? 등기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1번. 공유자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처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사람에게 처분 금지 특약을 가지고 뭐 할 방법은 없죠? 대항할 방법은 없는 거죠. 2번, 부동산에 관하여 3분의 1의 지분권을 가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3분의 1이지만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어디를 사용 수익하는 거냐면 토지 전부를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부동산의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판례는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는데 이삼의 지분은 3분의 2 뭘 넘었죠? 과반수를 넘었으니까요. 4번 타인이 공유물을 무단히 침탈한 경우에 판례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고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5번 공유물의 분할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따라서 이 중 일부를 제외하고 행해진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57번입니다. A 소유 X 토지와 그 지상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땅도 A 거 건물도 A 건데 건물만 경매가 이루어져서 B가 경락을 받았죠. 땅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A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B는 뭘 갖게 되냐면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B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 보시면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지상권에 관한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C에게 건물을 팔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C는 아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B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었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취득한 지상권을 C에게 넘겨주려면은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다만 C는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C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이지 B가 아직도 법정 지상권을 계속 뭐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C는 B를 대위해서 A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죠? 철거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참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입니다. 자, 옳은 걸 찾죠. 1번 B가 지상권자인데 까지 맞죠?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 대위에서 설정을 청구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C는 A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C는 B를 대위해서 A에게 설정 등기를 청구한 후 B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X죠. 아직도 B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죠. 4번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B를 어떻게 해요? 대위해야죠.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요. 5번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X입니다. C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지상권이 없죠. 답은 2번입니다. 58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또 불가분성이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므로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조응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지만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따라서 반환충구권은 없고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취득시효 중단은 취득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 해야 되거든요.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2번이네요. 59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1번. 저당권의 객체는요.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전세권은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죠.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상린관계가 뭐죠?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전세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전세권의 객체는 뭔가요? 부동산이죠. 다시 말하면 건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습니까?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타인의 건물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X죠. 전세권의 기체는 부동산이다. 건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토지일 수도 있으니까 건물만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4번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죠. 따라서 경매권도 인정되고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60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은 불가분성입니다. 담보물권은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유치권자 과실 수취할 수 있죠. 또 수취한 과실로부터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4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되고요. 4번. 유치권자에게도 경매권이 인정이 되죠. 따라서 경매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유치권자에게 없는 게 뭐죠? 우선변제권이 없는 거죠. 경매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5번은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5번 읽어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걸 우리가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6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하죠?
유치권이 성립하죠. 따라 유치을은 유치권을 뭐하게 되어 취득하게 되므로 1번 을은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물론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이 되므로 2번 을은 X 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을은 X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인데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치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채무자로부터 승낙, 동의를 얻었다면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존에 필요한 행위, 보존 행위로서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4번. 을이 보존 행위로 X 건물을 사용했어요. 정당하죠?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 행위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유치권자에게 인정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들. 첫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충구권은 뭐 되지 않죠?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점유를 상실하면 목적물이 멸실되면 유치권이 소멸되어야 되므로 두 번째, 유치권자에게 물상 대위권도 뭐 하지 않죠? 인정되지 않죠. 또 경매할 수 있지만 경매 대금으로부터 뭘 받을 수는 없죠.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죠. 요 세 가지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5번 보시면 을의 과실 없이 X 건물에 소실된 경우 을의 권리는 을의 유치권은 갑의 화재보험금 청구권 이외에 미친다. X죠. 이게 뭐예요? 물상대위잖아요. 그죠? 멸실됐을 때 가치변형물에 그 효과가 미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대위라고 하고요. 유치권자에게는 무엇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고 이것도 알면 참 쉬운데 은근히 잘 틀리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2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일단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이 만약에 증축이 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부합이 되죠. 물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예외니까 증축됐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번 기억. 저당권의 목적이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대요. 그럼 뭐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고 기억은 저당권에게 미치네요. 니은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런 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남의 땅 이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임차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관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의 저당권은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건물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므로 니은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은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디귿번은 집합건물이죠.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어디에도 미칩니까?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고 또 공용 부분에도 미치는 거니까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죠. 63번입니다. 자, 근저당이죠. 자, 근저당이라는 담보물권은 뭐냐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근저당이죠. 따라서 근저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등기가 돼야 되고요. 또 근저당과 일반 저당을 구별하기 위해서 근저당의 취지, 근저당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의 취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등기해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점이죠. 뭐만 등기하면 됩니까?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의 취지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 계약 당사자들이 약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 채권 최고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갚아야 될 채권액은 얼마냐면 1억 5천만 원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얼마까지 변제를 해야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채무자라면 채권 최고액인 아닌 실제 채권액을 다 갚아야 되니까 1억 5천을 다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어디까지만 갚으면 되죠?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1억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3번. 결산기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설정자인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인데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되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피담보채권이 잔존하는 한 기본계약의 해제예요. 그럼 기본계약이 해지됐다는 말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근저당권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질문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64번입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게 이르렀다. 자,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생각해 볼 것이 이 채무자 을이 혹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나요? 취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대지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에 신축됐다.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죠? 건물이 없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토지만 경매가 된 경우에는 건물은 뭐 당하게 되죠? 철거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저당권자인 갑은 토지만 경매하거나 또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 또는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갑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는 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이어야 하냐면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일괄 경매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은 토지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옵니다. 치 마음이에요.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토지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5점. 3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면제권은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4번. 을로부터 위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갑의 일괄 경매권은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의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의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하고 있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65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Y 토지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Y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어느 토지 경매 대금으로 갑에게 변제하게 되는가? 동시 배당을 하면 갑에게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죠. 따라서 5번. 5번. 각 토지 경매 대가에 부담하여 분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공동저당이네요. 66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죠. 자,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죠. 따라서 1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맞죠. 자,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승낙을 발신한 때죠. 따라서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므로 3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만약에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되므로 4번 승낙의 기간을 붙이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2번. 67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건데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이유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유치권만 그렇죠. 동시이해 항변권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유치권과 달리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어떤 이유든지 원상 회복하는 관계, 뭐 무효에서 원상 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2번.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죠. 첫째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짐으로 3번 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후이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찾는다가 아니라 뭐죠? 갖는다겠죠. 그죠? 갖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정당한 이행 거부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은 고려하지 발생하지 않고요. 5번 만약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주장이 있어야지 비로소 법원이 고려해 준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8번입니다. 특정한 건물을 갑이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이 병이 방하여 소실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죠. 또 병이 방하였다는 말은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험부담이고요. 위험부담 중에서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죠. 자,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따라서 현행 민법상 갑의 권리 의무로서 맞는 것은 결국 쌍방 모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3번이죠. 건물에 맞는 것은 2번이죠. 그죠?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충족권도 소멸한다. 2번이 답이죠. 이것도 답이 또 몇 번으로 돼 있어요? 2번 돼 있어요? 68번. 3번으로 돼 있어요? 3번으로 돼 있죠. 그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죠? 2번. 아유, 정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해설은 맞죠. 그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충족권도 소멸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68번의 답은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2번이라고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69번입니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1번.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행 안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행지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이행지체고,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죠. 따라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법정 해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최고 없이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기억해 두시면 편하거든요. 첫째, 정기 행위의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뭐 할 필요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불완전 이행인데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때는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걸 따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빨라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행이 불가능해 됐다는 말은 이행 불능이고요.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정기행위라고 하죠. 정기행위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고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하게 되고, 또 계약을 해제하게 된 이유는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니까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잖아요. 4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으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먼저 2번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7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